안녕하세요, 구민 여러분. 강서 365의 강서 구민영상기자단 김분녀입니다. 강서 365는 강서구의 365일 다양한 소식을 전해드린다는 의미로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인데요. 강서구 북스타트 사업, 한강 자전거도로 특정 위치번호 표지판 설치, 대기오염 예보 경보 알림 서비스까지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강서구의 북스타트 사업은 책을 통해 아기와 부모의 풍요로운 관계 형성을 돕고 생애 초기부터 책과 친해질 수 있도록 책꾸러미와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참여 대상을 35개월 이하로 확대했으며 북스타트 책꾸러미를 원하는 가정은 구비서류를 지참해 구립도서관을 방문하시면 됩니다. 또한 동주민센터에서도 출생신고 후 책꾸러미를 신청하면 즉시 받아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많은 시민들이 한강변에서 자전거를 즐기시는데요. 만약 자전거를 타다 사고가 나면 내 위치를 어떻게 설명할까요? 앞으로는 한강 자전거도로 표지판의 특정 번호만 기억하면 됩니다. 이 번호는 112 시스템에 등록돼 있어 구조대가 쉽게 사고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표지판은 자전거 사고는 물론 각종 범죄 발생 시 보다 쉽게 위치를 알리는 데 유용할 전망입니다. 우리 동네 대기오염의 농도를 알 수 있는 예보 경보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 홈페이지에 간단히 신청만 하면 대기오염이 나쁜 상태일 때 예보, 건강에 해를 줄 염려가 있을 때 경보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간단한 알림으로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번 주 강서 365에서는 이렇게 세 가지 소식을 준비했는데요. 갑작스럽게 더워진 날씨에 코로나19 때문에 마스크까지 너무 힘든데요. 그래도 자신과 타인을 위해 꼭 지켜야 할 건 알고 계시죠? 올바른 감염병 예방 수칙으로 건강한 한 주 보내세요.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